작은 산골짜기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아, 농사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내가 먹는 걸 내가 생산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온 거죠. 하지만 농부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유사일의 최대의 흉작이다. 가자. 최대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같이 일하면은 항상 즐겁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오지산간 너멍구를 개척해 나가는 진남현 황포도 부부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찾아왔습니다. 너멍굴이라는 이름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 직접 신혼집을 지어 살고 있는 젊은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청란이라는 건데 저 닭이 청개거든요. 그래서 푸른 알을 낳아요. 네, 영양 성분이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쌍을 가져가갖고 저거 불리는데 맨날 병아리 때 죽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부화에 성공해갖고 이제 6마리 됐습니다. 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이곳 오지에 남현 씨는 지난 2016년 내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우선 장작을 준비합니다. 불편하다고 그러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기름날로 떼면 그 기름통 채우러 또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가 싫어가지고. 물리적인 편안함을 위해 굳은 돈을 쓰지 않고 산답니다. 아, 이 제가 나중에 뭐 모종 같은 걸 심거나 아니면은 다시 다 자라고 있을 때 막 물에다 타갖고 분무기로 주거나 아니면 흙에다 이렇게 조금씩 뿌리거나 일종의 농약 같은 거죠. 천연 농약. 그리고 토양을 중화시켜주고 이게 나무니까 거름도 되고. 이곳에선 재마저도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돌 주워다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조금씩. 벽난로는 이 집의 유일한 난방 방식인데요. 와, 코프는 휴지, 안보는 책, 박스, 우편물 이런 거 다 태우는 거죠, 싹 다. 이곳에 온 뒤로는 뭐든 재활용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 벽난로를 만들면 이 열을 돌이 머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돌에 열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돌이 식을 때까지. 그 멋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효율. 효율이란 두 글자로. 나무 한쪽, 못질 한 번까지 모두 남현 씨 손을 거쳐 완성한 집입니다.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지은 집이에요. 저기 조금 짓고, 또 돈 생기면 여기 조금 짓고, 또 돈 생기면 여기 조금 짓고. 네, 그렇게 지금. 번듯해 보이지만 실내엔 화장실이, 실외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보고 지은 거라 제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여기는 옷방이고 설계 같은 거는 종이에다가
그냥 그려가면서 또 그려보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죠. 문풍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겨울이 추운 거잖아요. 시골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이라는 곳이 열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문이랑 창문을 아주 작게 만든 거죠. 저 혼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는 제 안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자는 데고 여기서 책도 보고 뭐 일 같은 거 있으면 컴퓨터 작업도 하고 그런 거고 이게 난로예요. 쇠난로. 네, 이거는 그냥 쇠난로고 이런 식으로 벽돌을 옆에다 대놨잖아요. 이게 옆으로 열이 너무 많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벽난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남현 씨 홀로 지키던 이곳은 2019년 아내인 포도 씨가 내려오면서 부부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름기 같은 거 있을 때 많이 불편해요. 잘 안 씻겨져요. 줄곧 도시에서만 살았다는 포도 씨지만 넘은 곳에서의 생활에 불만은 없답니다. 이들 부부 작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농번기를 끝내고 나서야 지난 12월에서 1월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멸치를 샀거든요. 남해에서 멸치를 보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내가지고 멸치랑 그 고춧가루 저희 먹으려고 빻은 거 씨까지 같이 빻은 거 그거 조금 보내고 또 명함이 나왔거든요. 우리 저희가 같이 남편이랑 같이 디자인한 건데 명함이 나와가지고 같이 자랑하고 선물도 보내고 하려고. 결혼식은 이곳 노멍굴에서 열렸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소박한 부부에게 어울리는 농장 결혼식이었던 셈입니다. 신혼여행은 남해 일주를 선택했습니다. 트럭 화물 칸에 간이 숙박 시설을 만들어 떠났다죠. 먹물도 얼었어. 아이고. 엄청 추운 거 봐. 그러면 못 찍어? 아니 이거 잠깐 더 끓이면 되지. 가위 남겼지? 왜 먹물이에요? 아 이거 저희 집 박스에다가 찍는 도장을 하나 팠는데 그거를 먹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찍어요. 그냥 박스 디자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팠습니다. 아직 농산물 판매를 시작하지는 않은 단계지만 농장 이름을 짓고 로고도 만들었답니다. 손수 파낸 도장에 자부심과 패기가 느껴집니다. 아직 안 말랐어. 남현 씨는 귀농 후 고추 농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년간 고추 농사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늘 실망스러웠다죠. 작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또 매년 같은 환경이 아니고 기후적이나 뭐 아니면 그 땅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뭐 임대하는 토양도 계속 바뀌니까요. 계속 실패했죠. 모든 작물을 계속해서 제가 첫 해 벼농사 지었을 때 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유사일의 최대의 흉작이다.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 참혹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수확한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었답니다. 감사한 분들께 고춧가루를 선물할 정도로 말이죠. 오늘은 지난 한 해 키웠던 고추밭의 지주대를 정리하는 날. 올해 고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고추 농사 몇 년 지으신 거예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기는 했으니까 뭐 한 3-4년 정도 되기는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요즘 트렌드대로라면 이거 한 주에서 고춧가루 한 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 농법으로 하면 제일 잘 될 때가 10주에 한 근. 비닐 안 치고 비료랑 농약 안 주고 이제 땅 안 갈아엎고. 그렇게 돼요? 돼요. 잘 조금 나와서 그렇지. 좀 덜 먹으면 되죠. 농사는 원래 지셨어요? 농사는 여기 와서 처음 했어요. 많이 배우고 있는 나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남현 씨 뚜렷한 농사 철학이 있답니다. 끈이 비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끈을 대체할 물건을 대체할 거를 고민은 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새끼줄 막 몇천 줄씩 씹는데 새끼줄을 꼬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지주대 이런 거야 그냥 대나무로 해버리면은 속 편한데 이런 끈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 석유 제품들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에도 좋고 이 농업이 사실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닐이나 석유로 된 제품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돈을 아끼려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실행 중인 부부. 농약, 비료, 비닐, 석유, 경작기까지 사용하지 않을 거란 목표가 있답니다. 생각하고 계신 기법이 제가 그걸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무자본 농법. 자본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농사. 근데 그것이 이제 생태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생태적으로 지어야 하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저도 그런 자연 순환적이고 농사 중에도 그런 농사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된 거라.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와버렸어요? 생각이나 이런 게 저랑 삶에 가는 길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 보고 왔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온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최대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아 그냥 산책 겸 저녁에 땔감 겸 땔감 주스로 가는 거죠. 둘 뿐인 골짜기 제잘제잘 말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하고 저 집이 보이네요. 네, 저 산이 안수산이고 저 산 아래 이쪽이 고산 읍내예요. 17번 국도부터.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도로를 타러 저 산이 동네 사람들은 매봉산이라고 부르고 저는 석산이라고 부르고 저 석산 아래 골짜기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넘어골이. 들어. 항상 멜빵 청바지 작업복을 맞춰 입고 일을 나서는 부부입니다. 튼튼하고 편리한 것에 이만한 옷이 없다네요. 고아서 이제 자르시는 거예요? 네.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주워오면 하루 떼요? 그럼 매일 이 정도씩 주워오시겠네? 아니, 그럼 시간 남을 때는 뭐 양손에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지금 떼는 거. 옛날에는 진짜 전기가 없을 때는 막 수레에다가 막 한차 실어왔잖아. 맞아. 아 맞아. 차도 막 끌고 가가지고 실어. 명함이랑 똑같이 그렇지. 어 맞아. 넘은 굴에는 아직 여기저기 부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기 전 청계의 울타리도 늘려야 하는데요. 처음 두 마리였던 청계가 어느덧 여섯 마리가 된 자리. 올해는 100마리로 늘리려는 원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답니다. 조금 밀지. 사온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마을 아랫동네 사는 동네 형님이 그냥 줬어요. 버리는 거. 그냥 막 공장 같은 거 뿌시고 짓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버리는 폐자재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쓸만한 거 다 가져오는 거죠. 어, 쥐다 쥐. 어디? 잠시. 에이, 잡았다. 쥐가 나타나도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의 일상인 거죠. 아, 저런 새끼지는 잘 먹더라고요. 부부가 어디선가 또 폐자재를 들고 옵니다.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이거 그거예요. 생선 구워 먹는 거. 고기 구워 먹는 그 축제. 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아 이거 완주에서 와일드 푸드 축제라는데 거기서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하고 막 그런 거 해요. 그거 물고기를 막 구워 먹거든요 사람들이. 알바했었거든요 거기서. 석쇠 알바. 가져온 겁니다. 석쇠 알바. 다 쓴 거 갖고 오신 거고요.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려요 다. 왜냐면 남이 쓴 거니까. 네, 아깝잖아요. 남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근데 이들 부부의 친환경적인 생활은 주거 공간과 농사법뿐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쉽고 편한 생활보다 조금 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땡겨. 어때? 좋지? 이게 가지예요. 그 토종 쇠뿔가지라는 품종인데 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쇠뿔가지인데 이거를 보라색 그 가지를 안 따고 계속 그 가지 나무에다가 두면은 노래져요. 이제 입춘이라 씨들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걸 씨를 걸러낼 겁니다. 지금은 봄이 오기 전 씨앗을 준비해야 할 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똑같은 지역에서 나는 씨앗을 계속 심어가지고 또 채종하고 또 채종하고 이러면 이 지역에 맞는 씨앗이 만들어져요. 같은 종자라도. 그러면 또 이게 뭐 한 10년, 15년 하면 그게 이제 이 넘어굴의 토종 종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신품종. 다 됐어. 이제 걸러내기만 하면 돼. 씨는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씨앗에 남다른 가치관이 있는 남현 씨.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 집 벽난로에 중요한 쓰임이 또 있답니다. 이걸 벽난로 위에다 두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이 씨앗을 말려야죠. 그냥 이대로 두면 물에 불어서 썩어버려요. 싹이 막 좀 따뜻해지면 싹이 나버리거나. 그래서 잘 말려가지고 3월에 씨를 부을 때까지 한 뭐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병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들깨도 있어. 저기 사랑새 가져오라고? 응. 이거는 동부. 너 그 토종 씨의 네. 이게 조금 도라지. 네. 이거 뭐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씨앗도 그런 뭐라고 그러지? 대기업 손에 넘어가면 나중엔 돈 주고만 사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사기 시작하면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굽신거리게 되는 거죠. 그쵸. 자연, 자연인데 돈으로 돼버린 거지. 부부는 심을 작물의 씨앗을 직접 채종해서 보관합니다. 주력 작물인 고추씨도 소중하게 말려두었다죠. 하루가 저물었는데 너멍굴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발사로 변신한 남현 씨입니다. 한 번씩 털어줘야 돼? 응, 그래야 기계를 오래 써. 근데 포도도 자기가 단발 자기가 잘랐어요. 제가 잘랐고 응. 그리고 뭐 염색도 제가 하고 저는 돈 드리고 시간 들여 굳이 미용실까지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귀가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오늘 진짜 자기 잘못 잘라버렸네.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해줄까? 보이는 데는 제가 해버려요 그냥. 근데 그래도 그 손길이 많이 필요한. 잘하시네요. 와 맞아요. 이거 5년째 되니까. 왜? 그냥 빨라졌어요. 조금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 짚어먹은 거 딱 걸리네. 여기 뒤에는 그냥 둔다? 응, 대충 평평하게만 해놔. 이쪽에만 조금 더 할게. 이렇게 응. 가만히 있어봐, 가만. 그걸 너무 일자로 자르잖아? 구멍, 중세 수도승처럼 된다니까. 왜, 일자 귀엽구만. 이렇게 순식간에 잘라버려요. 청소기라. 허허 벌판이던 너멍굴을 많이 개척했다지만 아직 갖추고 만들어야 할 것이 산뜻입니다. 농사를 위한 준비도 한참 필요한 시점인데요. 모종하우스 만들려고. 철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나무로 한번 해보려고요. 도시에선 카페에서 일을 했다는 포도씨.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늘 가치를 두고 싶었답니다. 네, 속질하니까 철학이요? 아니 뭐 저는 그냥 살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인간이 자연이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기조로 깔려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와. 에이, 이게 땀이 많이 나요. 산에서 하는 일들은. 이건 지금 붉은 거는 하우스대로 쓰고 이렇게 얇은 것들은 고추 지주대로 사용하려고 해놓는 겁니다.
본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남현 씨. 농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트럭을 장만했습니다. 부부만의 모종 하우스를 만들고자 노력 중인데요. 지난번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오늘 다시 도전하는 것이랍니다. 된다. 확 돼. 어, 토치였네. 갈라져. 근데 차갑게 식은 다음에 굳는 건가 그러면? 여긴 굳었어. 지금 이 정도 휜 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어, 아, 네. 엄청난 큰. 저희 왜냐면 휘질 저번에, 못해가지고. 저번에는 아예 막 미동도 없어가지고 불가능하다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했는데 지금 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대나무를 철사처럼 굽히려니 쉬울 리 없습니다. 보다 못한 제작진이 나서는데요. 여기 두 개만 휜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봅니다. 아쉽게도 또 실패입니다. 제작진이 사고 친 건가요? 어쨌든 가능성은 확인했다 이거. 그럼 요 정도 휜다는 거네. 실패해서 어떡해? 어, 실패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많은 계획들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일단 해보고 그러다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공부가 되는 거고 이런 마인드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자. 전혀 못 가. 제작진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부부는 오죽할까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부부는 또 도전할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집을 나서는 부부입니다. 오늘은 부부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데요. 바로 고추 모종 심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날입니다. 씨앗의 가치를 중시하는 완죽은 귀농인들이 모인 자리. 부부에게 친환경 농법을 가르쳐준 귀농 선배이자 스승님도 이곳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다 이해하세요? 어, 그럼요. 이제 와가지고 1년 넘게 이제 계속 보고 그냥 막 따라하고 했던 게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그냥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 네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일이 진정한 네. 농부의 길에 더 맞다 있다는 이들입니다. 네네. 오일 장터에. 씨앗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스스로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이런 농부가 되지 않고는 이런 어려운 농촌에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네, 씨앗을 지켜나가고 그런 부분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종 심기 예행 연습 중인 남현 씨. 유념하면서 선생님이 한 말씀 유념하면서 씨가 드러나지 않게. 네. 어떤 점이 중요해요? 아,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주는 게 중요해요. 평평하게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부부가 오랜만에 마트를 찾았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오늘 비 와가지고 막걸리나 한잔 먹으려고. 일은 못하고, 일은 비 와서 못하고 막걸리나 해서 밥이나 먹으려고. 뭐 살 건데? 즐겨 드시는 막걸리예요? 네, 이거 여기 지역 막걸리. 지역 막걸리요. 국내산 쌀 100%. 아, 맛이 다릅니다. 음료수도 살 거야? 만 원까지 떨어졌어. 진짜 싸네. 농사 짓는 사람은 싸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느끼고, 다 똑같죠. 농사 지으면은 그 비 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죠 뭐. 좋아하는 일 하고 노는 겁니다 다들. 네. 지금 가서 하실 거예요? 네. 비 오니까 뭐 할 일 없습니다. 오늘 끝입니다. 부침개가 다 타버렸네요. 이들 부부에겐 간단한 요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간을 한번 봐봐. 간은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쉽지도 않고 무슨. 아니 바삭바삭해서. 괜찮네. 근데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라면 저라면으로 쏘는 거. 그건 맛있다. 특별히 차려놓은 것이 없고 훌륭한 요리 솜씨가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내일의 아침을 함께할 서로가 있기 때문이죠. 논어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게 된다. 고로 우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런 거지. 술을 먹어도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대나무로 모종하우스 만들기에 실패한 부부. 절기에 맞춰 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습니다. 나무로 하우스를 만들기로 한 건데요. 아니 근데 이러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심부름이요. 계속 심부름 시키는 것 같던데. 아 네, 남현 씨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제가 심부름을 해야죠. 뭐 가지러 가시는데요? 사다리요. 사다리. 남현 씨. 네. 호도 씨가 이렇게 지시하면. 아, 네. 하세요. 네. 잘 해줘요. 잘 해줍니다. 그래도 척척 다 하시는 거 괜찮아요? 맞아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럴 땐 아내 생각도 들어봐야 합니다. 남편분이 너무 부려먹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협조하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뭐 아 제 아내가 일을 참 잘합니다. 두 개씩 세워놓고 같이. 아 이거 성공 각입니다. 네, 아 이거 되잖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대나무도 목재도 아닌
유리로 모종 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부부. 부부의 이런 예쁜 마음이 있어 올해 고추 농사는 성공할 것 같죠? 내일 모레 고추 씨 붓고 5월 달에 고추 모종 팔고 고추 모종 심고 그리고 쭉 고추 따서 팔고 건고추 고춧가루 만들어서 팔고 마늘 나온 거 팔고 뭐 그런 거죠. 어떤 농부가 되고 싶어? 나? 응. 최대한 너도 좋고 나도 좋. 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현 씨가 저보다 한 4년? 4년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아직 배우는 중이라.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농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그 이상의 합이라는 현실가를 찾았다. 그래도 우리 결혼 2년 차인데 또 안 도망치고 있어줘서 고맙고 계속 같이 잘 삽시다. 고맙구만. 내가 생각한 이상을 이렇게 현실로 이룰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잘 우리 같이 해보자. 좋아. 번잡한 도시를 잊고 작은 산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농사가 내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인연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부부는 서로를 응원하고 도우며 매일 더 나은 농부가 될 겁니다. 넘은 굴에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 계절 바뀌는 것도 최고 좋고요. 이 작물들 커가는 거, 그거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최고 잘해요.